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예, 오늘 말씀은 이제 4장, 5장, 6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이 후반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하죠. 설계에 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그 작동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또 교정을 하죠. 하나님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구현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 주님께서 다시 리콜하시죠. 그리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공장에서 리콜해서 수리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값어치가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콜하신 것은 값어치를 훨씬 더 격상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거기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이것은 마귀가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과분한 호의로 선심을 쓰실 수는 있을 거라고 짐작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부으시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형벌을 받듯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쪼개 주시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안에는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좀 과장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옆집 사람 일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고 생명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을 할 때 막 지나치게
진지한 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니 가볍게 성전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두려움과 멍에처럼 대하지 않고 밝고 가벼운 빛처럼 대하고 또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벼워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거룩함이 존귀함이 그 가운데 피처럼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쁘고 또 기꺼이 반응하고 최고로 반응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 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유익과 나가는 마음이 아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손해본 느낌 이런 생각은 다 유혹입니다. 또 불신앙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면 어디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듯이 뭐 그렇게 모양을 내고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빼앗길 수 없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를 원했어요. 예,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지 않았고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니까 따라지란 얘기 아니죠. 포도나무는 가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몰빵해주는, 제가 비속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신이 드시라고 그런 거예요. 예, 포도나무는 가지에다가 다 몰아줍니다. 다 몰아줘요. 줄기가 챙기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고 나면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실조 같아요. 금방 죽을 것처럼 다 시들시들. 그래서 이 잡아주는 받침대, 포도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으면요 줄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대지에 젖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어서 감당하지 못할. 감나무에 감이 맺혀도 가지가 휘영청 휘어지는데 그러나 포도나무는 말할 것도 없죠.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줄을 대는 것 하나, 그거 하나는 진짜로 돼야 하고 마음의 중심 하나는 진짜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을 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생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엉망으로 헝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생각으로 유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생각이 영향은 약간 미칩니다. 심리적인 영향,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지만 생각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거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좀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아니요, 삶이 어려운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종이처럼 생각하거나, 예, 보이지 않는 무슨 자기하고 상관없는 나라 지도자나 뭐 정치인이나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예.
못난 아버지라도 자식은요 철이 들면 아버지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100% 다 모든 것을 공급한 것 같지 않지만 철이 들면 자식은 나는 엄마 원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아내 원망하지 않아야지. 아내는 남편 아주 조금 원망해도 됩니다. 그래도 아주 많이 원망하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쳐도 자식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강아지가 말도 잘 듣고 가끔 이렇게 하다가 손을 살짝 물기도 하고 그래도 강아지한테 정이 들면 주인은 그럴 거예요. 강아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저 불쌍한 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집에 혼자 있으라도 혼자 있고 밥을 안 주면 안 먹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져서 어려워진 거하고 원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식 원망해요? 부모 원망해요? 아니면 배우자 원망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였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또 간증하는데 그건 진실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우상처럼 대우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대우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그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먼저 믿은 이와 나중 믿은 이들을 향한 간곡한 당부, 예,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서 또 심드렁해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다시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교리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리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양 기독교는 뭐 교리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불멸의 설교를 남겼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말끝마다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도 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침. 근데 저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 유교에서 가르침이라는 말은 사실은 상관없는 사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는 굉장히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라는 것은 항상 뭔가 괴리가 있고 이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생명의 구주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그 양식을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교리는 좀 배웠는데 그 말을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예, 교리 배우려고 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제가 귀화해서 그 교리를 몇 줄 배워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서 정말로 내 삶의 지침을, 저리로 가면 모퉁이 돌아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벼랑 끝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가 가라고 하니까 갈게요 하고 뛰어가 그러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절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에 밀지 않아요. 그 성품의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은 전성기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내 인생은 정말로 다 이루었다고 충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까지 오면은 하마스 지하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예, 항상 거기서 맞닿아 있어요. 그러나 광신과 맹신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정함, 하나님의 순수함, 그 생명의 온전하심,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광신과 맹신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예. 미친 것 같은. 바울 사도도 얘기합니다. 그에게 벨릭스, 유수도, 아그립바가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안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에 합당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면 몸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약간 신경이 눌린 것 때문에 이쪽 팔이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나니까 아무리 내가 근육을 연마를 하고 팔다리를 연마해도 이 명령이 안 오면 이거 뼈하고 살뿐이구나, 허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뇌졸중이 되면 마비가 오잖아요. 근육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명령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허당인 거예요, 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단말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명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주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드러운 명령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진짜 좋은 것은요, 명령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마치 인질범이 하는 것 같은, 사기꾼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감미로움이나 아니면은 인질범해하는 것 같은 굉장한 그 위협적인 협박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강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의 하는 관계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보내셨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하드나 하마스하고 구별되는 그 지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를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전에서 지워야 될 우리의 어록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지워야 될 금칙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망이란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웁니다. 지워요. 그 말이 들어가서 좋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란 말을 지우고요. 그러니까 원망에 해당하는 말들을 또 다 지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지워요. 통편집.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통편집하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원망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통편집.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차고 넘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설교자라도 그 설교만 들은 내용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뜻은 넘치도록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것도 통편집. 제가 또 통편집하려는 금칙어가 몇 개 더 있어요. 얘기해요 말아요? 네, 할 거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말도 통편집. 우리 인생에서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 남자 성도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이죠. 예, 바쁘다는 핑계로 예, 그 말 통편집.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금치고 통편집 해야 되는 거.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말도 통편집. 안 했다는 말보다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말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뭐랄까 빈약한 초라한 변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복음의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더 나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변명하면서 뭔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내게 삶의 지침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내 팔이 움직여야 될 때 명령이 가듯이 그렇게 명령이 가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힘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암송한 대로. 그러니까 뭐 뇌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팔이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말이에요? 아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3분 후에 움직일게요. 그건 마비예요. 마비. 마비입니다. 그냥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그 구원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글쎄요. 오늘은 머리가 무거워서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예. 말씀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은 금치고요. 통편집. 그럼 어디서부터 편집할까요? 머리가 무거워 거기서부터 편집합시다. 예. 아예 싹 빼버려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말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할 말은 그냥 아멘 하고 아 그렇군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실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훌륭한 장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바로 도구하고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행동의 폭이 좁아지면서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만 많고 뒷모습만 봐도 생각이 많은 게 보여요. 여러분 자동차 뒤에 따라가면요 생각 많은 게 그대로 다 보여요. 예.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거나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선택장애가 있구나.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순서대로 보면요, 이 블링커, 소위 깜빡이, 예, 넣는 속도가 늦어요. 예, 한국에서는 먼저 자기를 드러내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예, 방향을 바꿀 때도 미리부터 의사를 표시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 때문에 눈치를 살살 끝까지 보다가 마지막에 깜빡이를 넣어요. 그래서 독일에 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질 않는데 계속 보면서 깜빡이를 안 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넣으세요. 먼저 넣어. 먼저 마음을 정해. 그리고 그 다음에 눈치도 보고 뭣도 보고 이걸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차를 뒤에 따라가다 보면 저기 한국 사람 탄 차 같은데 금방 감이 와요. 예, 어떤 사람들이겠구나. 아, 이태리 사람인가? 예, 금방 오죠. 적어도 아시아 사람, 터키 사람 금방 와요. 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이것은 삶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과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들지 않는 그런 온유함으로, 이것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은 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트릭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고 함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서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순전해야지 서로 가지들이 붙고 또 새로운 가지들이 와서 접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강박하고 그리고 저항력이 많으면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는 명령이 왜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와 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착륙하고 접붙이고 거기에 적응할 때까지 참고 용납하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멜팅포시입니다. 들어와서 설계자의 의도대로 하나의 칼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칼날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 교회는 화개장터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이죠?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있는 화개장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날이 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와가지고 거기서는 싸우지 않고 자기들 가지고 온 것을 사고 판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로운 유전형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다?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영향받고 거기에서 자기의 옛 형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잡종 강세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강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느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는데 저 사람은 인간적인 기질이 센 분이에요. 아니면 까다로운 분이에요. 뭔가 설득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할까? 또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아, 저분은 저 순으로 보내서 보내고 저분은 이 순으로 보내고 우리가 해보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복음 안에 더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유전형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 불편러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서로에게 잘 개성을 잘 인정해줘서 아, 저 사람은 불뚝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니까 그렇게 잘 맞춰서 해야지가 하나 됨이 아니고요. 하나 됨은 원래의 하나 됨. 거기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여러분은 실제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잘 하지 않아요. 예, 그게 마치 교회마다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교회는 하나의 방향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만물 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충만하신 것에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구원 생명에 이제 새로운 명령 체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되 겸손과 온유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서로 지어져 갈 텐데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명령과 설계를 하나님의 아젠다를 따라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가 하나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일곱 가지 먼저 줄 한번 쳐보실래요? 뭐가 하나죠? 몸이 하나입니다. 몸 되신 교회, 교회가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시죠.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 한 사람, 한 개체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는 나뉘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이세요. 둘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예.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들은 동일한 목표와 피니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거예요. 예. 뭐 신간센 자기부상 열차가 시간이 정확합니까? 저 안 타봤는데 뭐 한 오차가 한 뭐 한 2초 난다고 2초 뭐 그렇게 정확하죠. 이제 어떤 분이 그거를 아마 한 구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구간의 목적지를 제가 안 타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예, 이제 신기한 게 전부 같이 타고 전부 같이 내리는 게 신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어떤 예, 고속열차 같은 게 생긴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예, 서울 부산 예, 정말 초 뭐 자기 부상 열차가 만약에 거기 놓여졌다. 근데 중간에서 뭐 대전 정도 대구에서 한번 설레나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쫙 타면 앉아서 거의 대부분이 끝까지 가서 쫙 같이 내리는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철로 역정 존 번연이 얘기하는 그 기독자 크리스찬처럼 예, 파멸의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철로 역정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면 철로역정 이렇게 미니어처로 하듯이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그러나 어떤 고초를 겪든지 우리는 같은 지점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같다. 목적지 여기 같다. 우리는 거기서 만날 거다. 그래서 내려서 입구에서 만나, 그럼 우리는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 주도한 분이시오. 주는 누구예요? 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그분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네가 무한하고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신 그분은 그 말이 바뀌지 않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신 그 믿음의 선물도 하나입니다. 믿음의 선물도 하나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표입니다. 나의 형질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냥 사인 하나 한 것입니다. 무엇도 모르고 그래도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 하나 원하십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사인 하나 원합니다. 뭐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인 하나만 원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계약대로.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인 하나 드렸더니 그 믿음이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굉장히 집착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착에 대해서 인정해 쓰립니다. 예. 우리는 만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본질적인 만물이 다 모여서 우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는 한 분이시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에게 명령하듯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느 것 하나도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분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지체들이 그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암세포가 혹은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그 명령 체계를 차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을 연합해가지고 조화시키고 서로 회의하고 그래서 대세를 결정하는 것, 생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직은 혹시 그런 식으로 하려는 조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직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살아있는 조직은 생명체계를 닮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파트너십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에 한국 사회의 경우에 이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의 수입 관리에서 생활비, 가계비를 어떻게 서로 내느냐, 그 문제가 자꾸 갈등을 일으켜서 이혼율이 제일 크다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개체로 있으면서 함께 살려는 한 지붕 두 가족,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물질 때문에. 물론 여성의 권리와 또 일할 권리 그리고 가사 노동과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고 생명으로 하나 되고 구원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로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괴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디선가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갈등이 해소되면서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지체와 의견들이 서로 만나서 조화되면서 더 활기차고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혼선이 생기면서 그리고 괴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고 그 생명의 젖줄을 받아 온전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뭐 굳이 제가 노파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자라오면서 볼 때 갈등하는 교회는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있으면 생명은 절대로 밖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낼 겁니다. 유럽과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길을 잃은 민족 백성 방언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젖줄을 강줄기를 생명의 진액과 그리고 성령의 수액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그의 명령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